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송영길 돈봉투라고 하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공판이 있었습니다. 공판 준비기일입니다. 정확하게 얘기하면. 그러니까 강내구 씨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온, 그러니까 재판 준비하기 위한 기일이었죠. 그건 대개 재판 절차 같은 거, 뭐 증거 채택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, 거기서 강내구 씨 변호인이 돈봉투 사건의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. 그 인정했다는 기사는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, 이게 절반만 인정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이걸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, 자, 어제 국회의원 금품 제공 명목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국회의원. 그러니까 돈봉투는 300만 원짜리가 20개죠. 명목으로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인정한다. 이거 말고 또 인정한 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5월 2일에 있었는데 그해 3월에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전달한 부분 인정한다. 그 다음에 그 전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을 때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부분, 이것도 인정한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러나 부인한 게 있습니다.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송영길 캠프에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.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부인했고, 그 다음에 민주당 지역 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했다. 이 부분도 또 부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한 거다. 근데 원래 검찰이 강내구 씨한테 적용한 혐의는 2021년 4월 27일하고 28일 이틀간 각각 3천만 원씩,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국회의원 현금 봉투 명목으로 줬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거는 강내구 씨가 윤관석 의원한테 준 날입니다. 그럼 윤관석 의원은 이걸 언제 뿌렸을까요? 4월 27일, 28일인데 이거를 28일, 29일에 뿌린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돈 뿌리기 전날 강내구 씨로부터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4월 27일 날, 27일 강내구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서 봉투 10개를 만들어서 주고,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4월 28일에 주고, 그 다음에 4월 28일에 추가로 받은 거는 4월 29일에 주고,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, 근데 이 중에서 강내구 씨가 4월 27일 부분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. 4월 27일 부분은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 오전 송영길 캠프 전략회의에서 나눠준 겁니다. 자, 강내구 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에는 돈봉투 20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봉투 20개면 한 사람한테 두 개가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, 현역 의원 20명 이렇게 됐으면 20명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개씩 갔다. 여기까지는 조사가 된 걸로 보이는데, 그러면 이 20명을 모두 특정했느냐? 강내구 씨 구속영장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.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정확하게. 지금 어떤 언론 보도에도 10명까지 특정했다는 그 언론 보도 이후에 더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저는 20명 다 특정 못했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이 20명을 다 아는 사람은 윤관석 의원 한 사람일 텐데, 송영길 전 대표도 복을 받았겠죠. 그러나 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요. 어디 적어놨을 것 같지도 않고. 여하튼 20명을 특정했느냐 못했느냐, 이것도 중요한 팩트이긴 한데 저는 다 특정 못했을 거라고 보고, 다만 20명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 2008년 박희태 전 대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20명 명단도 있었거든요. 다 특정을 했습니다. 근데 기소를 하나도 못했습니다. 자기가 실토한 고승덕 의원만
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왜 강래구 씨는 절반은 인정을 하고 절반은 부인을 했을까? 이건데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돈을 주었다는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보시면 윤관석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체포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날 아침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, 그때 송영길 후보가 외교통상위원장이었으니까 소회의실에서 전략회의를 했고 이정근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다섯 명은 안 왔더라 이렇게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섯 개가 집행이 됐을 거거든요. 다섯 개가.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 또 세 개는 뺏겼어. 윤관석 의원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날일 가능성이 높다. 세 개를 뺏겼어. 누구누구. 그건 이름이 다 나옵니다. 그거는 그럼 특정이 된 거죠. 세 사람. 그리고 다섯 명도 특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? 그날 그 이런 거 한번 보시죠. 검찰이 국회 그 사무처에다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을 드나든 그 CCTV 있을 테니까 그 명단을 주시오 하니까 사무처가 못 준다.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라. 이렇게 얘기했더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그러면 아마 CCTV나 이런 것들 압수수색을 했을 거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2021년 4월 28일 오전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본청에 드나든 현역 의원 그 중에 민주당 그 중에 송영길계 누구다 나왔을 겁니다 이미. 자 그러면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죠. 그 다음에 4월 28일 제가 찾아봤더니 그날 수요일입니다. 평일이죠. 그 평일에 오전에 그것도 거기 드나든 민주당 의원 딱 특정될 겁니다. 누구? 물론 그 사람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안 갔다 이럴 가능성이 있죠. 그러나 어찌됐든 적어도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특정은 됐을 거다. 자, 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대화,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도 비교적 다 뒷받침이 된다. 강래구 씨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?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이것까지 다 부인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. 그럼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다. 아마 이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을 겁니다. 그러면 4월 28일 국회 본청에서 돈봉투 나눠준 거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이제 다 강래구 씨도 3천만 원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윤관석 의원이 누구누구한테 주었다 이 부분만 남은 거죠.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거 나눠주고 난 뒤에 4월 28일 또 돈봉투를 받아서 이제 4월 29일에 나눠준 부분은 왜 강래구 씨가 부인하고 있느냐.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? 그 왜 중식당 앞인가 거기서 28일 저녁에 준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때 통화하면서 아 이거는 내일 회관 돌며 나눠주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에 돈봉투를 나눠줬고 그 다음에 4월 28일 저녁에 강래구 이정근을 통해서 받은 그 3천만 원은 다시 10개의 봉투로 나눠서 4월 29일에 의원회관을 돌면서 나눠줬을 것이다. 요게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드러난 대목이죠.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. 강래구 씨가. 그건 왜 그러냐. 의원회관은 그 의원회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. 여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회관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보좌관, 비서관 다 있으니까 거기 드나드는 CCTV 아무리 확보해봤자 소용없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그럼 그날 어느 방을 돌아다녔느냐. 의원회관의 모든 CCTV를 다 압수해다가 그래서 다
윤관석 의원의 동선을 체크하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직 의원회관 압수했다는 얘기는 없고, 그리고 그 CCTV 그렇게 막 포괄적으로 투망식으로 다 압수해가는 건 아마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올 겁니다. 특정을 해야 나오죠. 며칠 몇 시 뭐 누구 방 뭐 이렇게 특정을 해야 나오지, 모든 국회의원들의 방 어느 방을 돌아다녔는지 다 CCTV 내놔라,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아마 법원이 발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9일에 의원에 관을 돌면서 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.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. 기껏해야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는 아 내일 내가 회관 돌면서 주려고, 이거밖에 없습니다. 부인하기 좋죠. 저는 그래서 부인했다고 봅니다. 그게 딱 절반이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장 소회의실에서 나눠준 부분은 인정, 국회의원에 관한 윤관석 의원이 돌면서 나눠준 부분은 부인, 요게 강래구 씨의 재판 전략이죠. 왜 그러냐? 앞에 절반은 상당 부분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곤란한, 뒷부분은 윤관석 의원한테 퉁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윤관석 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. 우선 윤관석 의원이 이 4월 28일 나눠줬다는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. 저는 그 강래구 씨와 윤관석 의원이 어느 정도 말을 맞췄다고 봅니다. 아, 요 부분까지는 인정하자, 이거는 너무 증거가 많아,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강래구 씨가 절반을 인정했다고 보고,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, 나머지 3천만원, 300만원짜리 돈봉투 10개, 나머지 이거는 아마 윤관석 의원이 끝까지 부인하고, 그 다음에 강래구 씨도 줬다는 부분까지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강래구 씨가 줬다는 부분을 언젠가는 인정을 할까? 저는 끝까지 부인할 것 같아요. 왜?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.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윤관석 의원이 돌면서 나눠줄게 라고 한 부분 외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별도의 증거는 없습니다. 그러면 강래구 씨와 그 윤관석 의원이, 강래구 씨가 아 그 나머지 3천만 원 난 몰라요, 이렇게 오리발.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아 나 그거 안 받았어요, 이러면 어디서 입증을 할 수 있나?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과연 검찰이 가지고 있을까? 조금 불분명합니다.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,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강래구 씨 선에서 꼬리가 잘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강래구 씨가 절반만 인정한 것으로.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있는 절반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의원에 관한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. 근데 아마 그거는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. 자 그러면 이제 돈봉투 받은 20명, 저는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외에는 특정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짐작이죠 제가. 언론 보도를 종합하고 제 나름대로 짐작해보면 10명 정도나 뭐 그 중에 한두 명 추가, 요 정도만 검찰이 특정했다고 보고, 특정했어도 그 사람들 부르면 다 부인할 겁니다. 안 받았다고. 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마치 20명이 다 특정된 것처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회의적입니다. 또 특정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왜냐면 다 부인할 테니까. 그걸 이 사람들이 부인 못하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현금 봉투로 오간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